안녕하세요. 오늘은 꺼진 토지 흙매립 방법과 민원 발생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보이겠는데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평 기준 1m 높이로 흙량을 계산합니다. 100평 곱하기 3.305 하면요, 330.98, 약 33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330배배는 1번씩입니다. 25톤 한 대에요. 15에서 16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25톤 한 대에 사방 1m짜리 약 15덩어리를 운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0 나누기 15하면요, 22대가 나오고요. 다진빨 생각해갖고요. 꺼짐 10% 플러스 해갖고 24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5돌 한 대의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저희는 8만원씩 했습니다. 굴삭이 1일반에 있고요. 합의에 60만원 됐습니다. 민원 발생 최소로 하는 방법은요, 해당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가셔서 담당에게 흙매립 내용 상담은 마을 이장님 전화번호 부탁하고 이장님에게 작업 내용과 마을 주장도 깔끔하게 약속드리고 실질적으로 마을 길 청구를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하시면 작업 중단도 될 수가 있습니다. 흙 매립은요, 주변에 피해만 없으면 2m 미만까지는 특별한 절차 없이 메우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안전하게 울사무소에 상담 후 이장님 필수 알림은 하시고 작업 진행 바랍니다. 이곳은요, 2년 전 일정 주거 지역을 제주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땅이 푹 꺼져갖고 분위기가 싫어갖고 이번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갖고요, 영상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 경사 따라 매립 시 흙량 계산은 길 중간 높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립 과정 내용에 질문이 계신 분들은요, 외부에 글 주시면 성실히 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신주 전기줄 때문에 앞으로 시원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꼭 안전하게 신호를 봐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앞으로 가면요, 전기선 끊어먹을 겁니다. 박가이버 일이 토목, 건축, 조경, 인테리어, 음석 등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일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흙량 계산은요, 마감하실 때 덤프트럭 기사님에게 증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은 어수선하지만요, 잠시 후에 마감된 모습을 보시면요, 깔끔할 겁니다. 이렇게 매립하니까 보기도 좋아 보입니다. 흙 매립하실 때요, 안전 주의하시고 청소 깔끔하게 하면 큰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살펴주시고요. 저희 채널은요, 금속, 생활 꿀팁, 실링, 3개 카테고리입니다. 올레길은 별도로 묶어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